그렇게 깎고 깎기를 반복하며 과일 쇼핑을 마무리한 미시즈 간장. 이번엔 떡이었다. 언니 떡 하나만 더 주세요. 주세요. 예, 하나만 더. 아, 여기 넣어주세요. 여기다. 이거 많은 거거든 지금. 현재 한 개 하나 드릴게요. 아, 애교도 많으세요. 결국 얻었다. 이어지는 빵가게. 빵은 좀 비싸잖아요. 진중한 눈빛으로 뭘 사나 했더니 이게 빵 한 개? 케이크가 아니라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녀. 먼저 케이크를 만든다는데. 에? 저걸로요? 오늘의 요리는 곰보빵 케이크. 900원짜리 곰보빵에 1000원짜리 생크림을 골고루 잘 발라주세요. 집에 있던 냉동 블루베리 8개를 얹고 재활용 초를 꽂으면 완성! 예뻐요! 이어지는 미시즈 간장의 백일상 차리기. 먼저 상을 편다. 다음 보자기를 깐다. 여기에 화병으로 데코레이션. 마지막으로 음식을 척척 내려놓으면 끝! 참 쉽죠? 이렇게 사오신 데 얼마 든 거예요? 37,400원이요. 남겼어요. 와우, 예. 떡, 수박, 사과, 포도, 토마토, 바나나, 여기에 케이크까지 다 합쳐서 얼마? 37,400원. 화려한데요? 와우. 2,600원 남았어요. 2,600원이요? 네. 오, 나 진짜 남기셨네요. 이건 제가 가져도 되죠? 예. 네. 어우, 얄쌀하세요. 그녀가 이렇게 아끼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는데. 결혼 초 집을 사는 대신 투자를 했던 그녀. 처음 1년간은 수익률이 좋았지만 2008년 갑자기 닥쳐온 외환 위기로 인해 쓰디쓴 실패를 맛봐야만 했다는데. 아, 다시 재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절약을 해서 미세스 간장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 바로 미시즈 간장 통장의 잔고. 근데 빵! 빵원? 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돈이요? 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바로 집문서. 집문서요? 대단하다. 집을 사셨어요? 난 결혼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죠. 배울 것도 많고 더 알뜰해지고 재테크에도 눈을 뜨게 되고. 좋습니다. 그날 오후 무슨 약속이 있는지 웬일로 화장을 하는 그녀. 어, 뷰티풀. 미시즈 간장의 변신은 무죄.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오늘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특별한 약속이요? 네. 특별한 약속.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하게 커피까지 마시는 그녀. 저희 지난번에 써주신 글 너무 잘 봤고요. 작가님 여기 좀 더 봐주시면. 작가세요? 작가님 여기. 아니, 작가님. 이번에 저희 책 같이 진행하게 돼서 저희 작가님 되셨거든요. 작가님이셨어요? 아, 예, 작가라고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요. 이번에 책을 내게 됐어요. 작품. 알고 보니 작가였던 미시즈 간장. 과연 그녀는 어떤 책을 내게 된 걸까? 변동성이 크잖아요. 하락, 전기세, 그다음 요리, 뭐 각 분야에서 너무 절약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 정보를 알려주고자. 떡하니 계약금까지 받는 그녀. 없다. 명절이 가까워졌잖아요. 양가 어른들도 좀 드리고 하려고요. 그때가 맞네요. 네, 남는 거 생활비도 좀 하고요. 웬만해선 그녀를 막을 수 없다. 돈을 쓰는 것도 물건을 쓰는 것도 자신만의 철칙을 지키는 그녀. 그녀가 바로 미시즈 간장이다. 저에게 돈의 맛은?
뜻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예,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해서요. 맞벌이를 할 필요가 없이 집에